오늘은 헬스장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등 운동 루틴을 준비해봤어요. 저랑 함께 등 운동 해보실게요. 먼저 첫 번째 세트는요, 웜업으로 진행할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자주 하는 운동은 데드리프트인데요. 등 근육을 강화하기에 정말 좋은 복합 관절 운동이죠. 초보자의 경우에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추천해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상대적으로 요추를 부상당할 위험이 적어요. 워밍업은 자기가 15개 할 수 있는 무게로 간단하게 몸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빈바로 많이 워밍업 하시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주시고요. 발바닥을 꾹 누르는 힘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해주셔야 해요. 발바닥을 누를 때에는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뒤꿈치까지 꾹 누르는 힘을 유지해서 무릎부터 발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해주세요. 그립에 따라서 등이 수축되는 범위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깨 너비로 처음에는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 광배근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본 세트는 50kg로 진행을 했고요. 12개씩 3세트를 했어요. 스트랩은 악력이 부족해서 놓칠 것 같은 분들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등에 힘을 주지 않고 데드리프트를 수행하시게 되면 허리의 아랫부분에만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요추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항상 등에 힘을 유지하는 것 잊지 마시고 허리가 둥글게 말린 상태에서 들어올리지 않도록 척추 라인을 항상 확인하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60kg으로 무게를 올려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천천히 무게를 올려가면서 운동을 하는 편이고요. 내려가실 때에는 무릎은 살짝 구부리면서 중심이 앞쪽에 실리도록 동작을 수행해 주세요. 들고 있는 무게는 다시 한번 점검하지만 등에 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동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가 기신 분들은 가동 범위를 지나치게 길게 쓰려다가 허리를 부상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동 범위를 짧게 해서 연습하셨다가 동작이 잘 나오시면 가동 범위를 늘려주세요. 80kg로 다음 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늘어날수록 허리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부에 벨트를 착용하고 동작을 수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최대한 집중해서 허리 말림이 없도록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것이 포인트예요. 두 번째 운동으로는요, 랫풀다운을 수행했고요. 20kg로 먼저 웜업을 해줬습니다. 랫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꼭 해보세요. 견갑을 아래로 내리면서 등 근육을 수축하는 데 집중을 해보시면 등 운동이 정말 잘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쭉 등 근육을 늘렸다가 어깨를 누르고 등에 힘을 주면서 당기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동작을 반복해서 수행해보시면 좋아요. 어깨가 내려오는 순간, 그리고 팔을 아래로 당겨오는 순간 등에 긴장감이 생기게 돼요. 팔꿈치가 뒤로 빠지게 되면 상부 승모근에 과부하가 실리거나 자극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말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40kg로 본세트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적은 무게에서 서서히 올려가고요. 허리는 펴고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등 근육을 수축하셔야 제대로 등 운동을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항상 모든 운동을 하실 때에는 코어의 힘을 유지하시고 복근을 잘 써서 중심을 잡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50kg로 두 세트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복근을 못 쓰고 그냥 허리를 젖히게 되면 부하가 요추에 과하게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복부에 힘을 줘서 상체는 세워주고 등 근육을 사용해서 수축해서 내려주세요. 만약에 복근과 코어의 힘이 부족한 분이시라면 플랭크를 병행해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랫풀다운을 하실 때 등 근육을 이완할 때 등에서 아예 힘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완 시에도 광배에는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축했다가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는 거죠. 힘은 빠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원암으로 시티드 롤을 해줬어요. 저는 18kg로 무게를 수행했고요. 시티드 롤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숄더 있는 분들이 해주시게 되면 능양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때 팔꿈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상부 승모근이 위로 올라오면서 과하게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아래로 끌어당긴 상태에서 견갑을 뒤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수행해주세요.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몸을 살짝 뒤로 젖혀서 등 근육을 수축하는 거죠. 이때 가슴을 연 상태에서 당긴다는 것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현대인들의 경우에 흉추가 말려있기 때문에 가슴이 닫힌 상태에서 등 근육을 쓰려는 분들이 있는데 가슴을 열어둔 상태에서 등 근육을 수축하면 더 잘 등을 쓸 수 있어요. 수축은 빠르게, 이완은 천천히 하면서 등 근육을 느껴보세요. 이때 팔꿈치를 땅바닥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좋은데요. 땅바닥으로 아래로 끌어서 뒤로 당긴다. 그런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어깨를 최대한 내리고 등 근육을 수축하실 수가 있어요. 가슴을 열어둔 상태에서 견갑을 뒤로 당겨준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래쪽까지 수축할 수 있도록 저같은 경우는 원암으로 케이블 로우를 진행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당겨보시면 등 하부까지 당기고 다루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